세계 최초 사물과 대화하는 남자 양주영입니다. 오늘은 더운 여름 가장 고생하는 에어컨과 교감을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뭐야, 너 지금 나 쳐다보는 거야? 예. 안녕하세요. 나랑 대화가 가능해? 그럼요. 역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십니다. 아니, 사람이 나랑 대화가 가능하다고? 그럼요. 저 사물이랑 대화가 가능한 남자입니다. 어이, 신기한데? 아, 희한한 놈이네. 제가 형님을 찾아온 이유가 여름에 고생이 많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엄청나지. 형님을 좀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 예. 너 잘 왔다, 야. 나 여기 이렇게 서 있어서 엄청 심심했거든. 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계절이 바뀌었잖아. 아, 예, 맞아요. 계절이 바뀌었는데 제일 짜증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겨울에는 나를 안 찾아. 이제 좀 더워지니까 날 찾기 시작했거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까지 내가 참을 수 있어. 네. 근데 내 역할은 그거다 이거야. 근데 겨울에 나도 추워. 겨울에 나 옷 좀 입혀. 나 이렇게 호딱 까먹으면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해.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 나 옷 좀 입혀라, 알았어? 아, 덥게. 그래, 덥게, 마. 덥게. 덥게 딱 깜빡이 딱 닫아야 나야지, 내가. 겨울 따뜻하게 나지, 좀. 맞네. 아, 형, 그래. 추위를 타는구나. 그래, 겨울에 나도 추워. 야, 생각해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네. 정말 짜증나는 일이 하나 있어. 어떤 건데? 이게 딱 들어오잖아, 더울 때 들어오잖아? 네. 자꾸 겨드랑이를 갈고 겨드랑이랑 배를 자꾸 감싸, 자꾸 감싸. 아, 더워. 아, 더워, 더워. 아, 시원해. 내가 지금 맨날 들어오는 애 있지? 예, 예. 걔는 겨드랑이 털이 몇 개인지도 알 수 있어? 아, 씨. 맨날 갖다 대고 있으니까. 야, 그거 인정이다. 와. 야, 그걸 다 형이 다 보고 있는구나. 자꾸 겨드랑이를 날뿐이야. 야, 너 니네 사람들 말이야. 예. 아, 조금. 일반적으로 좀 다 똑같이 좀 이렇게 뭘 맞출 수가 없어? 아, 더워. 아우, 추워, 씨. 에어컨 뭐야? 누가 껐어, 씨. 아우, 추워 죽겠는데 자꾸 누가 켜는 거야, 씨. 어떤 애는 들어와가지고 덥다고 그냥 딱 온도를 내리고. 어떤 애는 들어와가지고 춥다고 그냥 계속 온도를 또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있냐. 아, 그래서 형이 감정 기복이 심하구나. 그래. 아. 야, 좀 맞춰놔. 좀 맞춰놔. 형한테 좀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 뭐야? 형 그러면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내가 아들이 하나 있어. 아들이요? 응. 선풍기라고. 선풍기? 어. 아들이었어? 아, 근데 고놈이 있잖아. 네. 내가 일을 하면은 보통 일을 안 해. 아, 근데 사람들이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뭔데요? 에어컨 계속 틀고 나서 계속 전기세 많이 난다고 뭐라 하잖아. 아들하고 나를 같이 이용해야 돼. 아, 맞네. 아, 그러면 전기세도 아낄 수 있는데 이것들이 아들만 저렇게 놀게 놔두고 나만 이제 계속 일하게 하고 그냥 아빠는 맨날 이렇게 일하고 아들은 맨날 저렇게 쉬고 있고 말이야. 아들은 맨날 저렇게 쉬고 있고 말이야. 친구들은 없어요? 친구 있지. 친구도 있어요? 그래, 내가 지금 어떻게 써? 지금 어떻게 있어 지금? 서 있죠. 서 있지. 네. 붙어있는 애들도 있어. 벽걸이. 아. 벽걸이도 있고. 벽걸이.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있어. 매달려 있는 애들. 아. 다 내 친구들이거든? 네. 그나마 내가 좀 제일 편한 것 같아. 그러네. 얼마나 고생이야. 벽에 걸려있고, 거꾸로 매달려있고. 아, 그러면, 형도 한번 거꾸로 매달려있는 건 어때요? 너 거꾸로 매달아줄까? 저요? 아니요. 야, 가기 전에. 네. 필터 좀 청소해준 거야. 알겠어요. 청소 좀 할게요. 야, 이렇게 대충해서 되겠냐? 아, 야, 네. 가. 네. 그냥 가. 가요? 가. 네. 냄새나니까 이걸로 뿌릴게요. 야, 씨. 갈게요. 가! 안녕히 계세요. 에이.